자, 포인트 14. 세계 혼합 및 세계 표시 방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계 혼합, 감산혼합, 가산혼합, 중간혼합에 관련된 내용과 현세계, 혼세계, 생명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우선 혼합에 대한 부분, 감산혼합과 가산혼합에 관련된 양대산맥이 등장했습니다. 자, 색은 두 가지 혼합 방법으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감산혼합이냐, 가산혼합이냐, 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감산혼합은 색의 3원색 중에서 노랑, 마젠타, 시안, 뭐 옐로우, 마젠타, 시안, 뭐 사이안이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얘는 RGB,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RGB는 가산혼합, CMYK라고 하는 우리가 인쇄의 3원색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CMYK는 네 가지 색상인데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K라고 하는 거는 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린트 잉크나 뭐 이런 데서 추가되는데 사실상 이게 이 K는 이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좀 숨겨서 보시면 되고요. 요세 가지가 세개 3원색 또는 어디서는 요의 3원색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물감의 3원색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옐로우, 마젠타, 시안, 뭐 옐로우, 마젠타, 사이안 또는 노랑, 자주, 청록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거기 표기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합치면 합칠수록 색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감산혼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얘네들을 다 합치면 검정이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사실상 합쳐보면 명도가 어두워지진 않아요. 약간 실제로 여러분들 하루 종일 물감을 섞어보시면 얘네들 세 개를 합친다고 해서 명도 자체가 어두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블랙을 합쳐서 실질적으로 인쇄를 하거나 출력을 할때 블랙 K 물감을 섞게 되는 건데,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색의 3원색, 원색을 얘기할 때는 블랙은 색상으로 안채 무채색이니까 색채로 안 쳐서 빼고 CMY만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랑, 마젠타, 시안. 그래서 감산혼합에 대한 부분. 네. 그래서 색요의 혼합과 같은 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 물감, 색료, 잉크, 인쇄, 뭐 출력, 뭐 이런 거할때요 혼합 방법을 사용한다. 이거 뭐 포스터 인쇄를 한다. 편집 디자인 출력물을 만든다. 그럴 때 무슨 혼합을 쓸까요? 물어보면 감산 혼합 방법을 쓴다. 또는 감법 혼합 방법을 쓴다. 색료의 혼합 방법을 쓴다.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뭐 핸드폰 이걸 많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쉽게 접하는 세 가지 3원색이 있을 거예요. 빛의 3원색. RGB죠, RGB. 레드, 그린, 블루. 가산혼합, 가법혼합, 빛의 혼합, 플러스 혼합. 이런 명칭들인데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 얘네들을 모두 다 합치면 뭐가 된다? 하얀색이 된다. 화이트가 된다. 색깔을 합치면 합칠수록 빛이 밝아진다. 그래서 가산혼합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무대 조명이나 뭐 TV에서도 보면 이렇게 가수들 나온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빛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때 보면 빛과 빛이 부딪혔을 때 한번 눈여겨서 보세요. 빛이 막더 밝아지는 거볼수 있고요. 연극, 뮤지컬 이런 거 보실 때도 단순히 거기 나오는 배우들만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조명들이 결합됐을 때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빛과 빛이 결합됐을 때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네? 이런 걸 발견하실 수 있어요. 아, 우리 이렇게 공부할 때 봐왔던 가산혼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단순히 빛을 우리가 조명기구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스크린, 모니터, 텔레비전, 영화, 뭐 핸드폰, 뭐 모바일 이런 데 다양한 곳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원색의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매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혼합. 자, 가산혼합도 아니고 감산혼합도 아니고, 자, 이거는 또 뭘까? 중간혼합.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실제로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착시현상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인 혼합을 우린 중간혼합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으로는 혼합된 색의 채도는 혼합전 색의 채도보다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보색 관계의 혼합은 중간 명도의 회색이 된다는 거. 저 이것도 되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보색 관계의 혼합은 중간 명도의 회색이 된다는 거. 우리 보색 관계라는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뒷부분에 색상원을 보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반대색을 우리는 보색이라고 부르거든요. 반대색을 그 두 색을 더하면 회색이 된다는 거. 자, 중간 혼합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회전 혼합과 병치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회전 혼합은 맥스웰이 발견한 건데, 우리 맥스웰 여러분들은 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맥스웰 커피라는 거 모르시죠? 저 때는 맥스웰 커피라는 게 있는데 커피 어떻게 커피 휘휘휘 돌리잖아요.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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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더 좋은데, 회전 혼합 맥스웰이 딱 한 개의 면에 두 개의 색상을 붙인 다음에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 두 개의 색이 혼합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색팽이 같은 거. 색팽이에서 여기 빨간색, 여기 노란색 이렇게 칠하고서 팽이를 빨리 이렇게 돌리면 주황색처럼 보이는 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거 섞인 건 아니잖아요. 여기 빨간색이고 여기 노란색인데 얘를 그냥 바람개비 돌리듯이 막 돌리면 얘가 주황색처럼 보이는 거. 그 실제로 섞인 건 아닌데 약간 착시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자, 그게 회전혼합이에요. 네, 병치혼합. 여러 가지 색을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멀리서 보면 각각의 색이 주위의 색과 혼합되어 보이는 현상. 어떤 거? 모자이크나 직물, TV 영상, 신인상파 점묘법 이런 것들이 병치혼합이에요. 우리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옷 같은 것도 직물 보면 트위드 자켓이나 이런 거 보면 실이 막 노란 실, 흰색 실 이렇게 얼키설키 얼키설키 막 되어 있는데, 얘를 멀리서 보면은 무슨 파란색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흰색과 진한 남색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얼키설키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이게 바로 병치혼합이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내가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 다운을 받았어요. 분명히 인터넷에서 깨끗하게 잘 보였는데 얘를 다운받아서 집에서 프린트를 촥촥촥촥 뽑았어. 근데 프린트를 했더니 막 망점 같은 게 이렇게 막 보이는 경우 있죠. 모니터에서는 잘 보였는데 왜 얘 망점으로 보이지? 그런 거. 자,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니터 상에 보이는 이 이미지가 병치혼합 때문에 우리 눈에 제대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망점으로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게 모자이크처럼 보였던 거죠. 그게 바로 중간 혼합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 병치 혼합으로 이렇게 보인 거다. 우리 TV 영상 이런 것들 다 픽셀, 차라리 픽셀이었죠. 그게 걔네들이 모니터 상에 있을 때는 픽셀이었던 거에 사실상 병치 혼합으로 우리 눈에 보였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색계와 혼색계 생명법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현색계와 혼색계는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되게 헷갈리는 단어이기도 하고, 특히 이런 용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개념을 잡았던 용어들이 우리나라 그대로 활용이 돼서 개념화된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 용어가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되는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한자를 쓰지 않았던 세대들 같은 경우에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연상법을 좀 생각해서 단어를 좀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색계. 현색계는 물체색을 표시하는 표색계로 삼속성과 색표에 의해서 하는 색 규정 방법을 얘기해요.
현색계는 물체색을 표현하는 표색계다. 표색계, 색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삼속성, 삼속성 보세요. 색상,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를 가지고서 색을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현색계다. 물체색을 색상, 명도, 채도를 가지고서 표현하는 것을 현색계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먼셀 표색계를 쓴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거 먼셀 표색계를 쓴다. 표색계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먼셀 표색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얘는 물체색이에요. 물체색. 그 다음에 혼색계는, 책광이 아니라 색광입니다. 색광. 색광. 빛이에요, 빛. 빛에 의해서. 빛에 의한 표색계로 물리적이고 정확한 수치에 의한 빛의 혼합으로 만든 게 혼색계다. 대표적으로 국제조명위원회 CIE의 표준 표색계 ZYZ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자, 현재 우리 물체 현재 있죠? 자, 삼속성 현색계 빛을 많이 보면 어때요? 눈앞에 어지러지하고 아 혼란데 어지러워요 막 혼색계 빛에 의한 거 혼색계 물체 삼속성 현색계 자, 여러분들 빛 혼색계 물체 현색계 헷갈리지 마시고 꼭두개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먼셀 표색계다 이런 것까지 같이 세트로 묶어서 기억 머릿속에 팍팍팍 담아 두셔야 됩니다. 요거 두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수험생들이 틀리는 거라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생명법. 그러니까 그러면은 색상 명칭을 칭하는 방법을 라고 얘기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용 생명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습관적인 색 이름, 고유한 이름을 붙여놓은 생명을 관용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지명, 자연, 광물, 식물, 인물, 이런 걸 따라서 이름 붙여진 거. 그래서 청자색, 나무색, 흑색, 하늘색, 호박색, 쥐색, 바다색, 감색, 이런 것들 있죠. 옛날부터 불렀던 거. 우리 하늘색, 이거 어디? 하늘색이라고 하는 하늘 맨날 어떨 때는 흐리고 어떤 때는 파랗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잖아요. 그런 거 관용생명이라고 부른다. 일반 생명은 계통생명이라고도 부르고요. 색채를 부를 때 색상, 명도, 채도에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는 생명을 우리가 일반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컬러리스트나 뭐 이런 컬러 관련된 자격증을 내가 나중에 취득하겠다. 그럴 때는 대부분 일반 생명으로 모든 색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좀 써주시면 되고요. 일반 생명이나 그런 것들도. 그래서 대부분 뭐 색상 명도 채도의 정확한 명칭들도 좀 알고 있었죠. 또 연결해서 원색의 수식어가 형용사적 수식어가 붙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보라, 뭐, 빨간 기미에 노랑, 뭐, 또 뭘까? 붉은 핑크, 연 핑크,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 생명의 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적이고 좀 이해하시고 전달하기도 쉬운 게 일반적인 생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의 혼합 및 색의 표시 방법 같이 공부해 봤어요.